안녕하세요. 농업인의 판로 확장과 어르신 디지털 문의 능력 향상에 노력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한초박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켰을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화면이 이 화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화면 구성을 보면 맨 위에, 요 위에 있는 요 줄을, 여기 있죠? 맨 위에요. 이 줄을 저희는 상태 알림 줄이라고 합니다. 상태 알림 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여기 위젯이라고 해서 이제 온도 설정하고 미세먼지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는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있는 요 아이콘, 요쪽 아이콘들을 자주 쓰는 앱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앱 아이콘을 화면에 이렇게 불러 모아놨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화면을 옆으로 밀었을 경우에 페이지 수가 옆으로 하나씩 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면서 내 여기에 웹들을 자주 쓰는 웹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화면이 되고, 그리고 요 아래 여기는 이제 고정된 웹들이 있는 고정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에 썼던 웹, 그리고 요거는 후화면, 그리고 요거는 취소.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맨 위를 살펴보면, 이 위에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페이스북, 여기 카카오톡, 그리고 여기 유튜브. 요 지금 현재 그게 온라인이 되어 있죠. 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표시고요. 여기에 알람이 있다는 표시. 그리고 여기는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어떤 경로로 잡혀 있는지, 와이파이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볼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파가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리고 여기 배터리 용량. 이렇게 이제 상태 표시들의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를 한번 손으로 밀어내리면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 요게 지금 현재 환경 설정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여기 설정 아이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와이파이, 그리고 여기는 음성이냐 진동이냐 또는 무음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블루투스, 그리고 여기는 잠금 모드가 있는지, 여기는 이제 비행, 우리가 대화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럴 적에는 그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 그리고 요거는 나이트 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제 좀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를 한번더 내리면 이게 이제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 같이 상태 표시 페이지 같이 세 개가 있죠. 한번 밀면 이런 게 나타나고요. 한번 밀면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두 페이지에 깔려 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하늘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위치, 그리고 동기화가 되고 있는지, 모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어두워지고, 이쪽으로 올릴수록 좀 진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화면 모드에 대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선출하겠습니다.